뭐예요? 아직 끝이 아니라는 그 순간. 뭐라? 어메이징! 김필이 눈에 포착된 이것은 설마! 담백한 돼지고기하고 해서 딱 숙성이 돼가지고 아주 그 뭔가 하여간 비묘한 설명 못해 표현을 내가 무식해가지고 먹어봐야 한다고 해. 이것이 정령 두루치기와 궁합을 이룰 속재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. 동동하게 살이 오른 문어 한 마리가 통으로 이 식당이 자랑하는 절대 재료 통문어 되겠으니 남다른 비주얼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자작하게 두루치기 양념된 통문어 드디어 그 맛을 보는 식객들. 지금 이 순간 대체 이들의 입속에선 어떤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단 말인가. 우와. 이 집만 오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. 아주 죽여집니다. 아, 그래요? 이렇게 요리를 막 화려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 맛이 깊은 맛이 나는 거. 그거는 재료가 신선하다는 얘기거든요. 생고기면서 김치 맛이 좀 틀린 것 같아요. 김장김치인 것 같으면서 일단은 묘미한 맛이 있어요. 이 집만의 비밀이 있나 봐요. 오묘한 이 집만의 맛의 비밀을 찾아 김피 이제 그가 나설 차례. 주인장을 예의주시해 보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인장 주방 출입을 안 한다. 못 들어오게요? 주인장 발걸음 제한구역? 대체 그 안엔 누가? 어머나 깜짝이야. 강한 카리스마 발산하는 한 남자. 누구세요? 마네킹 아니죠? 말씀도 안 하시고? 주원장님. 주원장님이요? 네. 아.